동상이몽의 배우 정겨운이 아내 바보 면모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. 지난 26일 된 SBS 동상이몽 인어는 내 운명의 스페셜 MC로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. 정겨운은 지난해 9월 결혼한 결혼 1년차 신랑. 정겨운의 아내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음대생으로 두 사람은 1년간 열애 끝에 결혼의 결실을 맺었다. 정겨운은 결혼 후 아내와 함께한 데이트 등 달달한 신혼생활을 SNS에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. 이날 동상이몽에서도 아내에 대한 애정 표현이 끊이지 않았다. 그는 아내 얘기가 나오자 동네에서 미모로 좀 유명하다고 말했다. 정겨운은 처음에는 다닐 때 날 쳐다볼까 부담스러웠는데 날 안 본다. 아내를 쳐다본다라며 어떤 이나고 정겨운 닮은 사람이 손잡고 간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. 정겨운은 매니저가 된 느낌이라고도 덧붙여 웃음을 샀다. 정겨운은 특히 아내에 대해 10세 연하다. 아내가 늦게 대학을 가서 대학생이라며 내가 대학을 안 가서 캠퍼스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내 덕에 많이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. 또 정겨운은 매년 장인과 함께 바이크를 떠난다는 류승수의 말에 그럼 아내랑 떨어져야 하냐. 아내와 떨어질 수 없다며 아내와 24시간 붙어있다. 지금도 불안하다. 전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완벽한 아내 껌딱지의 면모를 드러냈다. 정겨운이에서 최초로 공개한 결혼 생활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후에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. 시청자들도 이들의 꿀 떨어지는 모습에 부러움 섞인 반응과 함께 응원을 보내고 있다. 서울